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의 정말 그 주식 투자의 분신과 같은 차트 심리 이론 정규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2년도 9월 달에 뭐 증시의 완전 바닥이었죠. 그때 이제 정말 암울하고 어둡고 경기 침체 완전히 그냥 모든 투자자가 젖어 있었던 그 시기에 차트 심리 이론을 이제 론칭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주장할 순 없었지만 바닥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바닥이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그 주도주를 남들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주식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그 추세를 분석하는 메이저론, 메이저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대중의 심리와 대립적으로 이제 투자의 본질을 읽어내야 되는 그 이론을 20시간에 걸쳐서 제가 정말 큰 뭐랄까 저도 이제 에너지를 쏟고 제가 이제 거래하던 방식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모아서 여러분 앞에 선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인생의 세계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2022년도 9월 달이었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리뉴얼 작업들을 해서 케이스 스터디 종목들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주도 업종 장세가 펼쳐졌죠. 그래서 엄청난 뭐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탄생했고 주도 업종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냈고 읽어드렸고 또 차트 심리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 그 기회들을 잡으셨죠. 제가 이제 밴딩이라는 또 크리에이터 이제 플랫폼과 손을 잡고 이 차트 이론을 냈던 게 저의 2022년에 가장 중요했고 가장 빛나는 그런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담아낸 강의입니다. 이미 500여 분 이상이 이 강의를 들으셨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주식 초보인 분들, 뭐 가지각색이에요. 뭐제 가족들도 이제 주식을 다 하고 있고. 근데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죠. 예,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어떤 분 같은 경우도 항상 불안해하세요. 어떤 종목을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해요. 뭐 셀트론도 설명하고. 근데 불안해해요. 그 불안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볼때 결국은 작동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작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개인들 틈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메이저들의 패턴, 메이저들의 심리, 메이저들의 어떤 전략들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되고, 막 그들의 심리에, 대중들, 내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그냥 같이 파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뒷북 치는 거죠. 제가 이제 2차전지 6개월 전부터, 상승하기 6개월 전부터 주도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반도체 역시 6개월 이상 전부터 주도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저도 이거는 1년 전부터 바닥의 형성과 주도 업종의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이동 경로를 포착하게 되면 보다 더 준비하는 자세에 투자를 할수 있고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그런 차기 주도주들을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좀 표현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서는 개인 투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차트 심리 이론, 신 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강의는 메이저의 눈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되게 제가 쉽게 난이도를 쉽게 한게 뭐냐면요. 개념을 딱 설명하고 케이스 스터디 종목들을 10개 이상 담아냈습니다. 개념당.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의로 제가 구성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서 엄청 흔들리죠. 흔들리죠.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FDA 승인 받았을 때 메이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패턴이 되면 우리가 뭐 물량을 축소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고 장기 투자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가지게 되는 거는 결국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 메이저들이 여기선 상당히 또 팔았잖아요. FDA 승인 나오고. 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가 섞여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유한양행뿐이 아니라 수많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을 짚고 올해 우상향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메이저 눈을 가져야지만 비로소 성과로 이어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장세 있었죠. 우리가 투자의 성과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에서 남들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때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최근에 급락장세 속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면서까지 메이저들이 어떻게 막판까지 선물을 걷어들이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메이저들이 어떤 의중들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되고 그게 과감한 실행, 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대로 V자로 반등했습니다. 그 바닥에서 잡았다면, 그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종목별로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 과감한 어떤 용단, 과감한 배포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철학입니다. 철학을 가지지 못하면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격의 변동에 이미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메이저처럼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메이저 입장에서 매집을 하기에 적절한지 주가가 상승해서 높은 위치에서 물량을 받아줄 여건인지 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큰 손들 입장에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를 하시는 그냥 대중적인 투자자분들하고는 주식에 관련된 대화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이저들은 그 때가 왔을 때 바이오 업종도 때가 왔을 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차트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흐름들은 결국은 개인들의 손에 있던 물량이 메이저로 넘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차트적인 패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주도 장세를 포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에 대한 이 내용은 20시간에 걸친 내용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이템 이론이라는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어떤 개념을 7가지를 지금 제가 3개 더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언젠간 발표해 드릴 텐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시장이 박스피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단기 세력들, 단기 메이저 어떤 테마 형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장이 박스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엄청난 단기 거래를 하면서 그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정말 돈을 벌고 잃고 벌고 잃고 하면서 승률을 이제 높이는 방법들을 찾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블로그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래일지 매매일지를 남겨놨어요. 거기에서 매일마다는 아니었지만 제가 2, 3일마다 매매일지를 항상 남기면서 이제 투자자분들과 이제 소통하고 제 이론이 또 맞아떨어지는지 또 틀린 부분은 또 어떻게 이제 교정을 해나가는지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저는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또 셀트론의 시세 분출기를 통해서 당시 반도체 OLED 종목, 바이오 종목들 거래 분석을 통해서 그때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이 나타날 때그 업종의 주도주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주도주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2020년도, 예, 20년도 제가 이제 그런 투자의 방법들, 그리고 종목들을 뽑아내서 이제 유튜브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그때 20년도부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론들을 완성해 나갔고,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 20년의 시장이나 종목들을 백테스팅했어요. 예. 주도주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매집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 이제 찾아내서 제가 이제 이론으로 좀 만들어낸 거죠.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이론으로 거래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강세장에서 이게 정확히 적용시키면서 코로나 시점에 이제 좀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 강세장 또 상승장이 됐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 바로 지금이 이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으로 다시금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심리론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이론을 수익률 극대화에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목적은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 주도 업종을 낮은 단계에서 미리 포착해서 해당 업종에서 핵심주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기 스윙, 중장기 전략을 모두 가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 선물로도 거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윙 투자도 하고 있고, 중단기 전략 투자에 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보유하는 주도주들을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락장이 펼쳐졌을 때는 제가 어떤 전략을 좀 폈을까요? 단기. 주식 선물이죠. 네. 대형주. SK이넥스라든지, 리가캔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대형주들에 대해서 주식 선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단기 스윙, 중장기 모두. 성과의 차이는 스스로 성향에 따른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 제가 실전적인 강의를 통해서 좀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용단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이제 매일마다 단련하는 과정, 제가 펜딩에서 차트 심리 이론을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매일마다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했던 그 과정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계시고, 제가 이제 뭐제 멤버십 분들 뭐 계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드리진 않지만 수익 많이 나 있으십니다. 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다시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내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때한 40억 정도 벌었습니다. 계좌 두개 지금 가져왔어요. 19억 번 계좌고요. 10억 번 계좌입니다. 네. 그래서 스윙 투자 그리고 중단기 이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전략으로 대부분 수익을 거두었고요. 초단타 이런 거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주식 선물로 거래한 적은 없고요. 지금이 바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시장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공부하시고 제가 차후에는 또 실전적인 강의도 만들 거고, 또 이제 펜딩 멤버십 제가 무료로 한달 드릴 거예요. 차트 심리 이론 들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결국은 지금 이 차트 심리 이론을 들으신 이 이론들을 실제적으로 매일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종목들을 찾아내서 뽑아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단련하는 학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심리 이론을 들으시고 멤버십을 이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매일 매 이제 매달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한 투자자라면 결국은
주식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요,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10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고민하고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트 심리론이 그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주식 투자는 희망이에요. 물려받은 것이 없고 스스로 일어서서 자산가로 올라가는 길. 저는 주식 투자에서 찾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왜 불안하고 어려울까요? 파란이 횡보장이고 하락장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그 많은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을까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투자는요, 단단하고 본질적인 원리를 바탕에 둔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지만 2020년 5월 달 저의 유튜브 채널은 세트론 그룹을 1시간짜리 분석하는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일가 친척분들 순회하면서 매수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했던 근거는 바로 이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한 기준에 의한 타이밍과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월 셀트룸 그룹에 대한 매도 영상은 엄청난 반향과 비판에 직면했었죠. 저의 그런 단호한 매도는 바로 차트 심리 이론의 기준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셀트룸 그룹에 대한 2023년 바닥권 전략 또한 기준에 의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른 유행은 바뀌지만 불변적 원리는 바뀌지 않고 그걸 통한 기준점은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오롯이 서게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노를 할수 있는 그런 철학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22년도 6월 달에도 카카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당시 대중 투자들은 막 환호하고 기대하고 언론 뉴스는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같이 예스를 외치지 마십시오. 차트 심리로는 노를 외칠 수 있게 하는 남들이 관심 안 가진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하고 남들이 모두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유유히 팔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기준과 철학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켰던 상승장에서의 주도업종 집중 투자 전략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의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수십 배 종목이 상승의 종목이 탄생합니다. 시점에 대한 집중 투자, 지금입니다.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 지금이죠.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 이세 가지가 지금 모두 맞물려 있는 주도주 집중 투자 전략의 핵심 요체가 맞물려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트 심리를 들으시는 게 다른 시점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론 강의를 듣고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혹은 지금 그런 종목을 들고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3년도 상반기 2차전지 업종 주도주 요거 포착해 냈죠. 23년도 하반기 반도체 업종 주도주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포착해 냈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 지금 상반기 주도주 업종이었던 거 포착해 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헬스케어 업종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고 있고,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이제 제가 펜딩 멤버십에서 계속적으로 포착하고 설명을 합니다.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 성공자의 방향으로의 삶을 살게 되죠. 주식 투자에 철학이 있는 투자자가 성공적인 투자자로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는요,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투자를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이론서입니다. 최근 급락장에서 공포에 빠지지 않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힘과 제약바이오주의 높은 변동성에도 굳건히 상승 추세에서 홀딩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 차트 심리 이론의 기준에 바탕을 둡니다. 가을에 여러분들의 수익률 폭발을 위해서 이론으로 무장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모스 피는 계절 차트 심리 이론 강의
30% 특별 이벤트를 이번 달 말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트 심리 이론을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차트 심리 이론 멤버십, 팬딩 멤버십입니다. 네. 멤버십을 한달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딩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급락장이 펼쳐졌죠. 급락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 추세를 다시 복귀하고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는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도업종과 주도주들이 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힘, 결국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 요행만 바라게 될 것이고, 일시적인 수익은 얻을지언정,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또 리스크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매도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에 대한 어떤 안정된 그 누적을, 복리의 누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리뉴얼 영상을 이번에 제공하니까요. 예. 기존에 이제 강의 결제하셨던 분들은 제가 리뉴얼 영상 올려드리면 그거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업데이트된 저의 리뉴얼 영상까지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하반기에 투자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신의 사례 분석과 또 하반기에 대한 전략까지도 한번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실제 수강생이 이제 수강을 했고 후기도 지금 많이 남겨져 이제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할인 이벤트 제공하니까 이때까지 이벤트를 제가 두번 했던가? 예. 하여튼 2년 만에 지금 리뉴얼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예,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의 등록은요,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 문의 전화는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02400-6850 혹은 문자나 뭐 전화, 핸드폰도 열어두니까요. 010-7395-6850. 요거 투자 관련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요 아래 이제 그 차트 심리 이론 강의 수강 관련된 거나 팬딩 멤버십 참여하는 방법, 또 팬딩 홈페이지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제 댓글 보시면 또 팬딩 측에 고객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후기 부분이 네, 여기 이제 차트 그 팬딩 제 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후기 부분이 있어요. 정보 있고, 후기 있고, 후기 보시면 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감사드리게도 차트 심리 이론 수강하시고, 이렇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감사드린. 그래서 찬찬히 한번 후기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도움이 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500여 분이 지금 500여 분 이상이 이제 수강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네, 하반기부터 펼쳐질 본격적인 주도업종 집중 상승 장세 또 집중 투자 전략에 대한 획득을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 강의, 신 박사의 모든 게 담겨 있고, 저의 정말 눈물과 정말 피와 땀과, 저의 역사죠.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이 또 케이스 스터디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돈과 시간이 투입돼가지고 그 이론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통 그 재즈를 좀 좋아하거든요. 재즈 들으면서 밤에 11시, 12시, 1시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골똘히 이렇게 계속 백테스팅 하면서 그 과정들이 다 녹아 있어서 되게 저는 애착이 큽니다,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요. 그리고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들으신 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차트 심리론 많은 분들 들으셔가지고 하반기 좋은 기회들 같이 잡으시고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박사 또 계속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